엄하고 오빠들이 그러니까 여동생이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여기 넘어가는 땅도 다 새로 잡아주고 아버지가 또 미리미리 해준 거다안 넘어가게 여동생이 다 이렇게 보살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. 여동생 너기 제일 크지. 딸 하나 있는 게 진짜 복덩어리예요. 그래서 엄마 아버지도 딸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건강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항상 뭐 주말이면 내려와서 건강 살펴주고. 잘하는 줄 알고 그런 좋은 말 해주는 게 너무나 고맙다. 예.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게 제일 첫째야. 아, 그럼요. 그거 그 모르면 안 아주 참. 되죠. 당시 민주 씨는 아동복 장사로 억척스레 돈을 벌던 때였다. 다 경매로 넘어갔어요, 이 땅이. 아버지가 이제 어디 가실 데가 없다고. 뭐, 이거 땅을 니네가 사줘야지. 나 어디 갈 데가 없다. 내가 평생을 이렇게 잘 살다가 이게 이제 말년에 어디 갈 데도 없는 늙은이가 됐으니 너네도 나를 구제해줘야지. 어떡하냐. 이래서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뭐 울고 그러면 뭐 하냐. 아버지가 저렇게 소원하시는데 그 마지막 소원이라고 들어드린다 생각하고 우리가 땅을 다시 되찾아 드리자 이렇게 하죠. 아유, 그죠? 아버지가 전생에 왕이셨나 봐요, 왕. 그럼 아주 왕하고 똑같네요. 그날은 임금님이 됐었지. 예. 펴 이렇게 허리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허리를 자꾸 펴야지. 자꾸 구부리면 어떡해? 뭘 짓고서는 이게 뭘 붙들고는 일어서. 뭐 지팡이 없었어? 허리 쭉 펴셔.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좀 완고하시죠? 원래 옛날 그 사상이 그렇게 뭐 남한테 아부 떨고 그런 성질도 아니고 고집도 엄청 세요. 고집도 세고 완고하고 자기 기준이 아주 뚜렷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서 남한테 신세지는 것도 싫어하고. 자녀분들 혼낼 때는 어떠셨어요? 너무 많이 아, 혼나셨어요? 때리면 혼나가도. 아, 이제 막 때린다고 막 후달구면은 때리는 신용만 해요. 가지겠네. 아, 아프지 않게. 감독님, 구형을 그걸부터 때려. 지금 철남은 관찬으로는. 네. 잘 가. 원주에 볼 일이 있어 온 길이라 아들 기사. KBS.